반갑습니다. 스토리입니다. 그동안 히타이거 분이 운동을 하기까지 못해서 굉장히 영상 못 찍었는데 오늘 한 3, 4개월 만에 영상을 찍는데요. 그동안 제가 라운드 숄더에 대해서 한 4가지, 3가지 찍었는데 오늘도 라운드 숄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. 대부분 이제 대형근과 측근근이 단축되고 그렇죠, 등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스미스 머신이나 어떤 바에서 할 수 있어요.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요. 아래 위로 잡고 그렇죠, 아래 위로 언더그립으로 아래 위로 잡고 다리 가슴 내면 허리핀 상태 그냥 쭉 늘려 있으면 됩니다. 옆에서 좀 봐주시면은 제 골반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요. 골반이 땅으로 이렇게 꺼지는 게 아니라 가슴 내면 허리핀 약간 골반이 살짝 뒤로 전문용어로 전방경사라고 해요. 엔테리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방경사를 만들 거예요. 그래서 가슴 내면 허리핀 이렇게 자세 되면은 대형근은 짧아졌던 게 늘어나고 뒤에 있던 견갑골은 단축축 되면서 이렇게 척일동 몸이 반대로 운동을 시킨 겁니다. 다시 한 번요. 아래 위로 잡고 아래 위로 잡고 다시 내려 가지고 쭉 늘려줄게요. 괜찮나요? 네, 괜찮습니다. 좋습니다. 우리 광인이 학생이 지금 찍어주고 있는데 광인이 학생도 이거 좀 하고 있고요.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직장인들 99% 100% 정도는 이 운동을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날씨가 추워졌는데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2015년 잘 마무리하시라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스토리입니다.